자, 32세는 무리한 계획으로 큰 낭패를 볼 수 있으니 차근차근 한 발 한 발 계획적으로 진행하고요. 주변 사람 중에 귀인이 있으니 잘 살펴보세요. 나를 도울 사람은 내 주변에 있어요. 먼 친구, 친척이 도와주는 게 아니고 내 주변에 내가 생각지도 못한 주변에 지인이 있으니 잘 살펴보시고요. 무리한 계획을 하면 큰 낭패를 보니 작은 계획으로 작게 시작해서 탄탄하게 가시는 게 좋고요. 올해 병원 출입이나 남녀합 사고수가 보여요. 그러니까 조금 조심하시고요. 8일, 17일, 29일이 당신의 일진일이고 돼지띠가 당신을 돕는 귀인이 될 거고요. 북서쪽에서 좋은 기운이 있습니다. 44세 말띠는 지나친 음주나 새로운 이성 문제 때문에 곤란한 일을 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성 문제와 지나친 음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하시고요. 마음을 잘 다스리고 가족이나 친구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이 말띠들이 남을 거느리는데 능숙하지만 남의 말에 기울이는 거에서는 능숙하지 못해요. 그렇지만 이 9월이라는 시간에는 남의 말에 기울여서 내가 손해 날 게 없어요. 손 이익이 나면 낫지. 그러니까 주변 친구, 지인 등등 남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잘 현명하게 대처해서 나가는 게 좋고요. 금전수와 언행, 그러니까 내 말과 행동이 똑같아야 돼. 그리고 책임지지 못하는 것은 하지 마셔야 돼. 그거 주의하셔야 되고 시기질투 하지 마세요. 그걸로 인해서 나의 기운을 더 깎아먹고 나를 더 이렇게 나쁘게 되게끔 하는 계기가 될 거니까 이기는 게 아니고 그게 나한테 손해를 보게 하는 시기질투가 될 테니까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일진으로는 5일, 10일, 23일이 당신의 좋은 일진이고요. 쥐띠가 당신의 귀인이 될 거고 서쪽에서 방향은 서쪽이 당신이 귀한 방향입니다. 자, 56세의 말띠를 보면 몸과 마음이 지쳐 있으니 휴식을 취하고 지금 내 상태 같아. 몸과 마음이 좀 지쳐 있으니 휴식을 취하고 에너지를 충전하라. 그러니까 좀 한테포 쉬어라. 급하게 가지 말아라. 애쓰지 말아라. 이 8월, 9월은 좀 지나가라. 좀 더디게 지나가고 내 자신을 돌보고 좀 힐링을 해라. 이런 달로 가지면은 더 많은 또 수확과 더 많은 좋은 기회에서 좋은 에너지를 발산시킬 수 있으니까 지금 좀 쉬었다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편하게 좀 지내셨으면 좋겠고요. 11월 28일, 29일이 당신의 좋은 일진 날이면서 범띠가 도와주고 좋은 기운은 북쪽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문서 이동, 직장 이동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마음먹었이 있으면 이동을 하십시오. 자, 68세 이제 우리 말띠는 컨디션이 조금만 안 좋아도 바로 병원에 가셔야 돼. 여기가 조금 다쳐야 돼. 오늘 참으면 되지. 이게 아니고 내가 여기 안 좋은데 내 컨디션이 좀 안 좋은데 이래도 바로 병원에 가셔서 진료를 받으시는 게 좋고 처방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장기 건강, 뭐 전염병, 낙상 이런 질환으로 인해서 우려가 돼요. 넘어지고 다치고 하는 것도 상처잖아요. 그것도 아픈 거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우려가 되니까 건강에 특히 신경을 쓰는 9월이 됐으면 좋겠고요. 금전은 상승을 하고 이제 산소탈, 조상으로 뭐 이장, 뭐 조상을 만진 거, 산을 만진 거에서 탈로 인해서 좀 바람이 불 일이 있으니 산소탈에 대한 예방법도 하시는 게 참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기수, 우리 이제 전화로 사기를 당한다, 뭐 친구로 사기를 당한다, 투자에 사기를 한다 이런 거 정말 눈으로 본 듯이 안전한 거 아니시면 이렇게 투자나 이런 거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기 맞는 거 조심하세요. 15일, 22일, 23일이 당신의 일진이 좋은 일진을 갖고 있고요. 개띠가 나의 귀인이 될 것이고 동쪽이 나의 좋은 방향입니다. 80세의 말띠는요, 무엇이든 내 마음에 드는 한 달이 될 거예요. 80세의 말띠는 동서사방이 다 열렸다. 이 9월을 위해서
80세가 이렇게 편안한 달도 있었다라고 할 정도로 만사가 형통하고 만사가 좋은 달입니다. 친구나 지인들로부터 좋은 소식들이 막 들려와서 축하받을 일도 있고요. 또 마음이 흐뭇할 일도 있고요. 또 자녀들한테 이제 좋은 소식과 좋은 결과물로 인해서 부모로서 흐뭇함을,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달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80살이라고 없을 소냐, 유혹을 조심하세요. 뭐 인연의 유혹이든, 뭐 투자의 유혹이든, 누가 이제 현란스럽게 유혹하는 거에서 내 중심을 갖고 잘 판단을 하셔서 그런 부분을 조심하게 잘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차사고, 이렇게 다치는 거, 넘어지는 거 차사고 이런 거에 좀 주의하시고요. 이제 자손 성불은 이제 굉장히 자식으로 인해서 좋은 일은 많이, 경사스러운 일은 많은 소식을 받을 거니까 그건 참 좋은 문제고요. 4일, 15일, 19일 이 일진이 좋은 날에 좋은 일진이니까 맘먹었던 것이 있으면 그날 4일, 15일, 19일 날에 이렇게 처리를 하시는 게 순리적으로 더 잘 일처리가 될 거고요. 범띠가 당신의 귀인이 될 것이고 방향은 남동쪽이 여러분의 좋은 방향입니다. 지금까지 말띠의 9월 점사를 봤는데요. 여러분 참고하셔서 9월에도 다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